오케이. 오늘 막 진효 자신감에 막 뿜뿜하는데. 와우. 오케이. 지혜 22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지시지혜 22 문장 카드. 자, 14카드인데, 14카드 중에서 몇개 정도? 일단 8개까지? 8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뭔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Can you come to my party? 오케이, 그렇죠. 넌 올 수 있겠니? Can you come to? Can you come? Can you come? 그렇죠. 넌 얻을 수, to my party. To my party? Can you come to my party? 그래서 can you 어떨 때 쓴다?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할 때. 그렇습니까? Can you 뒤에 무슨 시 온다? Okay, come 의 뜻이 뭐예요? 하다. 그렇죠. Can you 뒤에는 하다시가 와서 뭐뭐 해줄 수 있겠냐? 네. Okay, 나의 파티로가 뭐야? 나의 파티로? My party가 아니죠. To my party. To는 왜 붙였어요? 나의. Okay, my가 my고요. To는 어디 어디로라 뜻이야. To school 하면 뭐야? To school. 오케이. 자, come 있습니까 여기? Come to school. To school. School은 뭐예요? 학교. To school은 학교로 학교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my party는 나의 파티인데 to를 붙어서 어디? My party는 my 수고 잘 들어 선생님 설명할 때 막 왜 하고 있지 말고 my party는 그냥 무엇이야 무엇? 근데 to가 붙으니까 뭐가 됐어? 어디가 된 거야? Can you come은 와줄 수 있겠니야? 그럼 와줄 수 있겠니 했으니까 무엇 와줄 수 있겠니야? 어디 와줄 수 있겠니야? 무엇 와줄 수 있겠니야? 어디 와줄 수 있겠니야? 그러니까 여기 to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붙이는 이유야. 됐습니까? 오케이. Can you come to my party? 계속해서 부탁하는 것 같아요. To my house. 그렇죠. Can you come to my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는 어떨 때 쓴다고? Can you는 어떨 때 쓴다고? 물어보네. 뭐뭐 할 수 있니? 그래서 상대방에게 다시 얘기한다. 상대방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됐습니까? Can you 뒤에 무슨 시 온다고?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넌 도와줄 수 있겠니는 뭐야 그러면? 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렇지. 와줄 수 있겠니는. 그래, can you come. 가줄 수 있겠니는. 가는 거 가는 거. 가다가 뭐야? 고? 그래, 넌 좀 가줄 수 있겠니? Can you? 예? 고? 고가 하다시야? 고잉이 하다시야? 고. 그렇죠. 알겠습니까? 너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니는? Make. 그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우리나라 좀 와줄 수 있겠니? Can you come to 나라 어디라? 아 너무 입이 기억할 수가 있어 자꾸 봐봐. 그렇지 봐 입이 기억하잖아. 진영 이번에 막 소리 내면서 했지? Can you come to my country? Can you come to my country? 알겠습니까? 오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우리 마을에 와줄 수 있니? To my town. 그렇지. 한누리? 네? 한누리 타운. 그 타운이 마을이란 뜻이야. 전보 타운. 전보 타운. 전보 타운. 한누리 타운. To my town. 됐습니까? 유턴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름을 그렇게 안 붙여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야? When is it? 그렇지. When is it? When is it your party? 이런 뜻이겠지. 오케이. 나중에 세려보자. 다음 계속해서 다음 달에 있어. It's next month. 그렇지. It's next month. It's next month. 오케이. 그러니까 언제 아니야? 했더니 다음 달이야 이랬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야. It's next month. 그렇지, it's next week. It's next week. 어. Weekend week. 아, 안 그래도 그 설명해 주려고 그랬어. 네. 자, week는 주란 뜻이야, 그냥 주.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위크 엔드는 위크하고 엔드가 합쳐진 말인데 엔드가 끝이란 뜻이야. 끝. 그럼 한 주의 끝이란 말이야. 주말. 어, 그래서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야. 일요일도. 일요일은 원래 우리가 보통 일요일을 한 주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일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야. 몰랐어? 네.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어디에 있어? 제일 앞에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학교 가기 시작하는 게 월요일이잖아. 그래서 월요일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우리 지금 요즘은 금요일, 토요일이 위크엔드죠. 근데 아까 지준이 언니가 놀수 있는 것 같은 시절이 심하네. 어. 근데 그날 이제 만약에 오늘 월요일이면 오늘 잠시만 할게. 일요일 오늘 월요일이면 어제 일요일 잖아요. 그날 저번 주 일요일이 저번 주 일요일 만약에 월요일이면 뭐가? 일요일 오늘 월요일이면 오늘 만약에 월요일이면 뭐 언제가 일요일이잖아요. 다음 저번 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니 일요일이 시작이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월요일 대화할 때는 월요일을 시작으로 생각하고 일요일 끝으로 보통 생각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다음 주말이야. It's next weekend. Which is next weekend. It's next weekend. It's next weekend.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내년이야. It's next year. 그렇지. It's next year. It's next year. Happy. Happy New Year. 그렇지. 언니 뒤에를 문제 물어봤지만. 우와. 새해. 그렇지. New가 새로운이고 year가 해, 연도. 계속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이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생일은 있어요. 3월달에 있어요. My birthday is in March. Wow, my birthday is in March. My birthday is in March. 이거? 오케이. 아, 그렇지. 그 얘기 해줄게,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my birthday. 나의 생일. My birthday. Day is in March. 네. 자, 여기에 is를 보고 뭐라 그러지? 비동사라 그러지. 비동사의 뜻은 이다, 어, 안녕.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여기에 영어스럽게 해석할게, 지금부터.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나의 생일이 있다라는 뜻이야, 원래. 내 생일이 있어. 그리고 나서, 무엇 있어? 언제 있어? 언제 있는 거지? 그렇지. 3월 있는 거야. 3월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 아까 전에 학교가 뭐였어? 스쿨. 스쿨이지. 근데 학교로 하고 싶으니까 뭘 했어? 투. 투 스쿨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3월을 3월에 하려니까 근데 그러면 네. 어디에 하려면은 투를 붙이고 뭐 다른 이름 붙여. 아 그러면 그것도 얘기해 줄게. 이는 어떨 때 쓰느냐? 오케이. 저기 가면 물건 같은 것들 만약에 네가 택배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어디 안에 이렇게 생긴 거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상자지 상자. 그러니까 이런 뭔가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인이야. 인. 됐습니까? 또는 어떤 넓은 곳 구미에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인구미라 그래. 됐습니까? 서울에 할 때는 인서울 이러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은 어떤 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2는 어떤 느낌이냐? 2는 이런 느낌이야. 2는 2는 to school to my party 이런 식으로 이게 2의 느낌이야. 뭐가 하요? 뭐가? 자 nice to meet you 2 할 때 그 2? 어? 나이, 아까 2가 5가 2개 있었어? 아닌데요. 어디에 있는 2가 5가 2개 있었어요. 지금 오늘 했는 건데 여기에 투 할 때 오가 두 개 있었나요? 그럼 다시 볼까요? To my country. To my country. 이 투? 여기도 있었나? 여기 투가 있었어? T O O가 있었어요? 여기? 어. When is it? It's next month. It's next week. 물론 2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너랑 1대1 말하기 테스트 할 때는 안 나왔는데요. 아 그럼 내가 예.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내년에까지 했고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나의 생일은 5월에 있어. My birthday is in May. 와우, 우리 이름 잘 배웠네. My birthday is in May. My birthday is in May. 그다음에 7월에 있어. My birthday is in July. July 발음은 July. My birthday is in July. July. 그다음에 9월이야.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오, my birthday is in September.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아침에 페이스북을 예. 했는데요. 좀 쓰기 어렵잖아, 그치? 어. 오늘 좀 어렵어요. 와, 셉 쓰고, 템 쓰고, 버 쓰면 되지, 그치? 근데 템할 때요. 텐버가 아니고 템버죠. 미음이죠, 미음. 템, 버. 그렇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멀 아직 한참 남았네. That's 해도 되고 it 해도 되고 크게 상관없어. Away. That's too far away. 와우. That's too far away. That's too far away. 오. 그렇죠. it 2는 너무란 뜻이야. 너무. too 너무 far 멀리 away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맞춘 것 같은데. 와우, very good, excellent.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여보세요, 여자미나.